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종갓집부터 뒤늦게 한글을 깨친 어르신까지 고향집 방문을 자제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칠곡군 외간읍에 있는 한 종가. 1671년 문익공 이원정 선생이 땅을 고른 뒤 13대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귀암 고택입니다. 광주이씨 석전 종중은 매년 4, 50명이 이곳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데 올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이동 자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금번 추석에는 서로가 주의하는 입장에서 전화로 서로 덕담 나누고 행복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고. 조상분들한테는 대단히 참 죄송한 그런 참 이야기지만은 조상분들도 다 이해를 아시겠나 하는 그런 위로를 하면서 앞장서서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염병으로 명절을 건너뛴 것은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안동 화해 마을의 유이목이 쓴 하와일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마가 사방에 퍼져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 50여 년 뒤인 1851년에도 천연두가 극성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안동 풍산의 김두음이 쓴 일록의 일부를 보면 한식인데 천연두가 이웃마을까지 번져서 두렵다. 그래서 차례를 행하지 못했다. 조상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역병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사료가 이외에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때에 부합하는 예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한 그 일기 자료의 그 주인공, 그러니까 유학자들도 예의 그런 핵심 내용을 중시하여 사례를 생략했다라고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차례를 건너뛰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나온 가운데 늦게 한글을 깨친 칠곡군의 할머니들도 이번 추석에는 보지 못할 가족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합니다. 추석 때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번져 위험하다 해서 모두 힘 합쳐서 코로나 빨리 끝냈으면 싶어서 써보았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